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추석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귀여운 달토끼 종이접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만들기도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달토끼 종이접기를 하면서 추석을 한번 기다려볼까요? 색종이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토끼를 접을 색종이 두 장과 절구를 접을 색종이 한 장, 그리고 절구 방망이를 접을 색종이는 색종이를 4분의 1 크기로 잘라서 길쭉하게 한번 잘라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토끼의 표정을 잘라서 붙일 흰색 색종이와 빨간색 색종이도 조금 잘라서 준비를 해주고 풀과 가위, 검은색 사인펜도 함께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자, 먼저 토끼의 얼굴부터 접어볼게요. 토끼 얼굴 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조금 접어줄 건데 얼마나 접어주냐면 이 밑에 부분이 토끼의 귀가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얇게 접어주지는 말고 조금 두껍게 접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끝에 부분을 여기 위로 올려주는데 이 가운데 선보다는 조금 옆에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는 만큼 여기 토끼 사이의 귀 모양이 될 거예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자, 밑에 부분은 아까 접은 이만큼 위로 한 칸 더 접어서 올려줄게요. 종이가 조금 두꺼워서 콕콕 눌러가면서 접으면 돼요. 앞으로 살짝 돌려서 이번에는 이 앞에 부분을 접어줄 건데 얼마나 접어주냐면 여기 옆에 색종이가 안 보일 만큼만. 자, 이렇게 접어서 다시 뒤로 접어서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끝에 귀 부분은 살짝 접어서 조금 둥근 느낌이 되도록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 옆에 얼굴 부분도 살짝 접어볼게요. 자, 이 정도 접어서 넘겨줬어요. 뒤로 한번 다시 넘겨볼까요? 반대쪽도 똑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접어서 귀여운 얼굴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토끼 몸통을 한번 접어볼게요. 토끼 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삼각형을 접어줍니다. 펴주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도 한번 접어볼게요. 색종이를 살짝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 끝이 여기 선보다 조금 더 가도록 접어주세요. 토끼의 꼬리 부분이 될 거니까. 자, 이 정도 접어서, 자, 이 앞에 한 장은 살짝 왼쪽으로 한번 접어볼게요. 나중에 여기 다리 부분이 될 부분이니까 이 정도 튀어나가게 접어주고 이 끝에 부분은 살짝 한번 접어줍니다. 자,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접어주는데 접어줄 때 여기 이 선이 여기 선에 잘 맞도록,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선을 따라서 위로 한 칸 이렇게 접어서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종이는 앞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살짝 펴서 안쪽으로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자, 여기 앞뒤가 좀 잘 맞도록 이렇게 잘 접어줍니다. 자, 여기 끝에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접어주고 뒤로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고 안쪽으로 쏙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기가 어렵다면 굳이 넣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접으면 토끼 모양이 돼요. 자, 토끼 얼굴은 이렇게 맞춰서 풀칠로 붙여줘도 좋고 테이프로 붙여주어도 좋아요.
저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끝에 부분은 풀로 살짝 붙여주고, 자, 토끼는 이렇게 접었고 표정을 한번 잘라서 붙여볼게요. 반으로 접어서 동그라미를 잘라줍니다. 동그라미가 자르기 힘들다면 미리 연필로 그려서 잘라주세요. 빨간색 볼도 한번 잘라볼게요. 풀칠을 살짝 해서 좀 한쪽으로 치우치게, 옆을 보고 있는 것처럼 너무 가운데에 붙이지 말고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치게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볼도 귀엽게 붙여주고, 자, 눈동자도 한쪽으로 동그랗게, 세모난 코도 그려주고, 입도 그려주면 귀여운 토끼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절구를 한번 접어볼게요. 절구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네모를 접어줍니다. 펴주고, 자,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 끝을 대문 접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끝이 여기 오도록 바늘 접어주고, 펴주고,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 끝을 대문접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자, 펴주고, 종이를 살짝 돌려서 이번에는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 선이 여기에 오도록 이렇게 맞닿도록 한번 접어볼게요. 자, 접기가 조금 어렵다면 이 아랫부분을 살짝 접어서 이렇게 맞닿는다고 생각하면서 접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뒤를 돌려볼게요. 이 끝이 여기에 온다고 생각하고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려봅니다. 자, 올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세모가 생길 거예요. 자,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세모를 만들어서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여기 세모가 생겼죠? 자, 이렇게 눌러줍니다. 돌려서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양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준 다음에, 자, 여기 자연스럽게 생기는 세모를 꾹 손으로 꾹 눌러주고, 반대쪽도 꾹 눌러주세요. 자, 앞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절구가 쉽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절구 방망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망이 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길쭉하게 한번 접어줍니다. 펴주고, 이번에는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 끝을 대문 접기를 길쭉하게 한번 해볼게요. 돌려서 반대쪽도 접어주고, 그리고 가운데 선을 따라서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줍니다. 놔두고, 다른 나머지 한 종이도 뒤를 돌려서 길쭉하게 접어주고 펴주세요. 자, 여기도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 끝을 대문 접기를 해주고, 자, 이번에는 이 끝이 여기 오도록 반을 한번 접어줄게요. 자, 그리고 풀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 부분을 한번 풀칠을 해주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나머지도 여기도 풀칠을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 방망이
끝에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방망이도 너무 쉽게 완성이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달토끼인데 노란색 색종이를 빼먹었었네요. 자, 달을 한번 접어볼게요. 노란색을 바닥으로 가게 둔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그냥 조금 접어줍니다. 아주 아주 간단해요. 뒤집으면 보름달도 너무 쉽게 완성! 자꾸 색종이가 추가가 되네요. 자, 떡도 한번 살짝 만들어 볼게요. 흰색 색종이 작은 것을 끝을 달, 조금 전에 만들었던 달 접기처럼 이렇게 살짝만 접어서 절구에 쏙 넣어주면 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달토끼 종이접기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땠나요? 만들기도 어렵지 않은데 너무너무 귀여운 달토끼가 완성이 됐어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